이야 내가 만든 쿠키 너를 위해 구웠지.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쿠키 아니고요. 위클리 덥캠! 창녕 WFC와 수원 FC 위민의 19라운드 경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고고! 하늘이 열린 날 개천절 수원 FC 위민이 그 기세를 받아서 창녕 WFC의 골문을 3번 열었습니다. 오른쪽에서 수원 FC 위민의 지소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컵볼까지! 아, 하지만 마지막이 아쉬웠네요. 곧바로 2분 뒤 이번에도 지소연 직접 슈팅! 오른발 들어갔어요! 2%를 완벽하게 채우는 지소연의 선제골! 이번엔 박스 근처에서의 프리킥 지소연 가볍게 그리고 세컨볼 네바에! 네바에가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는 2대0! 곧바로 받아서 전은하! 전은하의 왼발 슛!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3대0을 만들며 승기를 잡습니다. 강영호 캐스터가 뽑은 퀸 오브 더 매치. 이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 오른발로 한 골, 왼발로 한 개의 도움을 기록한 네발. 아, 오른발 왼발 말만 해. 이번 경기 경주한 수원과 세종 스포츠 토토의 맞대결입니다. 레고! 양 팀은 빠른 발을 활용한 공격을 주로 시도했습니다. 경주 빠른 발을 갖고 있죠. 김상윤 겨냥 툭 차서 밀어넣었습니다. 믿고 보는 상구세 선제골. 후반 시작 마가이아도 빠른데요. 왼쪽 툭툭 치고 빠르게 가면서 마무리 들어갑니다. 동점을 가볍게 만드는 세종. 이 이후로 세종은 엄청난 수비벽 세종 산성을 쌓는데요. 세종 산성을 함락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펼쳐집니다. 측면을 뚫은 서지현 여빈체 슛. 와, 이걸 막습니다. 강가에 따봉. 자, 이어서 위험 상황 이걸 또 막았어요. 세종 산성의 최종 수문장 강가에. 수비 여러 명이 붙으면서 이 상황도 막고 있는 세종 산성 대단합니다. 산성 함락을 위해서 아스나 장군이 나서는데요. 아스나 노마크 헤더. 자, 이번에 오른발로 슈팅. 와, 이번엔 골대를 맞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마지막 찬스를 맞고 있는 경주. 아스나가 성공시킵니다. 세종 산성을 기어코 뚫는 경주. 결국 이 골로 값진 승점 석점을 가져갑니다. 유치용 캐스터의 한 줄 평. 우승 경쟁 끝까지 간다. 이어서 인천현대제철과 보은상무의 경기입니다. 빠른 우승 확정을 노리는 인천현대제철. 그러나 선두 경쟁이 치열하게 계속되길 원하는 이가 있었으니 WK리그의 꿀잼각을 수호하기 위한 보은상무의 인천 상륙 작전 지금 시작합니다. 멋진 수비를 책임진 건 송자희. 철통보안으로 적의 침투를 방어합니다. 이민아도, 엔게샤도, 최유리도, 손아연의 크로스도, 툭! 강채림의 슈팅까지도 다 막아내는 송자희. 마더니 반도영도 태클, 김민진도 좋은 수비, 조아라 골키퍼의 방어 역시 눈부십니다. 요코의 슈팅, 터칭, 상무! 베르캄프 빙의한 강치림의 터치, 근데 마중 나오는 타이밍 아우 너무 좋았고, 후반에도 한 번, 장창의 예쁜 수루 패스 때 두 번, 남궁예지가 뽑아줄 때 세 번째, 최유정의 침투 장면 때 네 번! 아 좋아라, 아이 좋아라, 너무 좋아요! 보은은 그럼 수비만 열심히 했냐고요? 아니요, 보은 여전사들은 공격도 잘합니다. 전반 막판 김지원이 올린 예쁜 크로스, 이정민의 헤더! 와, 들어갔으면 진짜 멋졌는데! 이정민 후반전 초반에도 기세를 이어갑니다. 바쁘게 움직이면서 공 따라 뜁니다. 그리고 강력한 왼발 슈팅! 선방! 그래도 좋았다. 후반 80분 공 잡은 고참 권한을 상사해 노련한 시야에 탁 트인 전방이 보였고, 그녀의 선택은 망설임 없이 약진 앞으로! 박스 근처까지 쭉쭉 밀고 들어가서 자신있게 슈팅! 김정민 펀칭! 역시 원하늘도 김정민도 클래스 어디 안 간다. 멋진 경기 보여준 보은상무 선수들, 나라도 지키고 떡해 꿀잼각도 지켰네요. 대대장님 포상휴가 한번 시원하게 쏴주시죠.